94페이지에 2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 이론인데, 자,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1933년에 나온 이론이죠. 그래서 1933년에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한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론입니다.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로서 나타난 이론이 바로 이 크리스 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됩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자, 그 용어죠.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우선 그첫 번째가 중심지가 나오죠. 이 중심지는 이 어떻게 돼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 보실까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 개념 맞습니다. 자,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0이 될 때까지죠. 자, 여기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이 찾아오겠죠. 이 찾아올 수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요거죠.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 이 재화의 이 도달 거리를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수요가 언제가 될 때까지 0. 요거 선을 지나면 수요가 마이너스니까 공급이 안 돼요. 0이 될 때까지만 공급되죠. 어느 기능이 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1이 아니라 0입니다. 자, 디귿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하고, 최소 요구의 범위는 판매자가 손실도 없고 이윤도 없는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이 경계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의 범위죠. 이게 바로 우리는 최소 요구치에서서의 범위라고 하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이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이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고,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 자,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을 말하겠죠.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28번과 29번은 레일리 문제인데 계산 문제 비슷하죠? 2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A, B 두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인가?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레일리 이론이 우리가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일리는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입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이 중력 모형이죠.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 두 도시 크기인 인구에 비례합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우리는 거리의 제곱,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우선은 요 비례, 반비례 우선 요걸 출제를 또 자주 하죠. 좀 주의해 두시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인구의 비례, 비례는 분자로 가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는 분모로 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도시 단위를 기준한다. 자, 도시 단위 기준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면은 A 도시 인구,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자,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 40만 명에 비례하고 C 도시와 A 도시의 거리가 10이죠. 그래서 10km, 10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 인구 40만 명에 비례합니다. 자, B 도시의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는 5km죠. 10만 명에 비례하고 C 도시와 B 도시까지 거리 5km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이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식 쓰면 이제 계산은 쉽습니다. 왜?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죠. 10의 제곱은 100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 곱 25 곱하기 우리는 40만 명은 분자로 가겠죠. 그럼 요 약분하면 4가 되겠죠? 25에 4 곱하면 100이죠. 100, 100 나눠주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1대 1이다. 고로 A 도시,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1. 2가 되겠죠. 자, 2분의 A 도시도 1이고 B 도시도 1인데 C 도시의 인구가 얼마죠? 5만 명. C 도시 인구 5만 명 중에 2분의 1은 A 도시로 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B 도시로 가죠. 그래서 2만 5천 명. A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도 2만 5천 명이고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도 2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자, 그러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하죠.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자, 30번 보면은 A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12km다. 자, A 도시의 인구 4만 명, B 도시의 인구 1만 명인데 그러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은 중심의 규모가 작은 여기에 결정이 되겠죠. 이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데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2km다. 자, 이때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 자, 이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상권의 경계가 되냐. 이걸 X로 보면 이거는 1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구매 영향력, A 도시의 구매 영향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중력 모형이죠. 수정된 중력 모형입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B 도시에 있어서의 유인력은
우리는 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 이게 서로 같다. 이제 두 도시에 이렇게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인데, 자, 이걸 풀면 되겠죠. X는 거리니까 양수.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풀면은 4 X제곱은 12-X제곱. 이걸 풀면은 X값이 나오죠. X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또 X값은 또 우리 암경 공식에 의하면은 1 플러스 B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가 B. 얼마죠? 1만 명. 여기 A. 4만 명이죠. 두 도시 간의 거리 12km. 자, 이거 누뚜 4. 누뚜 4는 누뚜 2에 제곱해서 2가 나오죠. 그럼 1 플러스 2, 3이 되겠죠? 12km. 나눠줬더니 4가 구하고자 하는 답. 4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심지의 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저차 중심지 편의점보다는 고차 중심지 백화점의 상권의 범위가 작다니까 틀리죠. 백화점의 상권의 범위가 더 커요. 1번 정답이 되겠고, 두 개의 상업 중심지가 있다면은 중심지 규모나 판매 물건의 종류가 다양한 쪽에 있어서의 상권이 더 크게 됩니다. 자, 중형 모형은 대형 쇼핑센터 인근의 소형 판매점의 고객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죠. 왜냐?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간 균배의 원리에서는 공간, 경쟁 점포들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인데, 시장이 좁고 수익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교통비가 수량이 별로 영향을 안 주죠. 이때는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허프의 모형을 이용하면은 각 상점의 매상고, 이용 고객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 우리가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프의 모형이죠. 자, 이 허프. 허프는 대도시 상권 내에서, 자, 대도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프는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자, 허프는 상권 분석 모형인데, 이 공간, 거리, 마찰 개수는 2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 공간, 거리, 마찰 개수를 2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형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중형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중형 모형은 우리가 이 매장 규모, 자, 매장 규모인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 비례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이 거리는 이 시간거리 개념, 시간거리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에 이용객 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쇼핑센터 우리가 1에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합니다. 이용객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한다. 자, 이때 점유율은 율로 나오니까 퍼센티지로 가는 거죠. 그럼 분모는 대도시 상권 내에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이 합계, A 쇼핑센터 유인력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자, 거기 보니까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죠. 5분, 5km 단위죠. 거리의 소요 시간과 거리의 우리는 비례는 동일하며 나왔죠. 그리고 비쇼핑 쇼핑센터 2는 매장 면적 천엽이라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소요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쇼핑센터 1이니까 천에 비례하고 5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은 이 5 하나 없으면 200을 5로 나눠주면은 얼마? 40이죠. 40. 요거는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 되겠죠. 5분의 4 곱하기 100을 하니까 몇 프로? 80%가 되겠죠. 자, 시장 점유율은 80%예요. 그럼 이용객 수는? 이용객 수는 자, 1000명이죠. 자, 거주지,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1000명 중에 몇 프로? 80%가 우리는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죠? 800명이 구하고자 하는 답. 800명.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용객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한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 자, 허프는 이 매장 단위를 기준합니다. 이건 도시 단위가 아니라 우리는 매장, 점포 단위,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렇게 규모가 다른, 이렇게 규모가 다른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을 잘 설명해 준다. 맞는지만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 자, 밑줄,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다. 이게 포인트죠.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다. 이것을 원리로 두 도시 간의 세력권을 독출한 이론이 컨버스 모형. 자,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모형이 소비자 분포기법 CST인데,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은 시장 침투법이 아니라 분산 시장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 이 획정 기법에는 자,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이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죠.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공간 독점법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확정 상권의 형태죠. 이거는 확정 상권의 형태로서 체인점이고,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에 적용하는 게 시장 침투법이죠. 시장 침투법은 우리가 상권이 중첩되었어요. 상권이 중첩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분산 시장 접근법은 전문화된 상,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급 가구점이 대상은 되겠죠. 자, 지금 요 뭐에 대한 설명? 분산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 4번 정답. 허프의 확률 모형은 우리가 모든 상점에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이 뭐 상점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서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는 집심성이 아니죠. 집재성 점포로서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에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전문품점이고, 뒤에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선매품점. 그래서 이 중간에 구매 노력 비용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건 전문품점입니다. 틀린 점은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국부
독보적 집중성 점포죠. 농기구상, 비료상, 종묘상,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색탁소, 잡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번 정답.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선매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기본적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30 우리가 관련해서 베버 이론인데 자, 104페이지에 4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알프레드 베버. 알프레드 베버,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을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 자, 알프레드 베버의 우리는 공업 입지 이론을 우리는 최소 비용 이론이고 베버는 우리가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송비 노동비, 노동비가 바로 인건비인 임금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집적, 집적에 따른 이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베버는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기고요. 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40번. 틀린 내용을 묻는 거죠.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합리적 경제인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를 말합니다. 최소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적 입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네 번째, 기업은 수송비는 최소가 돼야 돼요. 자, 수송비는 최소. 자, 최소. 우리 수송비 지점을 보고. 자, 그리고 또 그다음은 또 뭐를 봐야 돼? 또 최소. 인건비, 노동비 지점, 최소, 인건비, 노동비 지점, 또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야겠죠. 직접 이익, 이익은 뭐다? 이익은 최대죠. 최대 우리는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 예? 직접 최대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가 아니라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겠죠. 4번 정답. 5번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수송비가 바뀌죠.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베버는 원료를 보편 원료 그리고 편제 원료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베버는 원료 지수 M을 이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죠. 편제 이 국지 원료의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원료 지수라고 보죠. 자, 이때 원료 지수 M이 1보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보다 크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한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원료 이 지향력 입지 산업으로서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M이 1보다 작으면은 편제 원료 중량보다 제품이 중량이 크죠. 이때 원료 산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이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중량 증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1번 공인중개사 갑은 A공장과 B공장의 대표로부터 공장용 부지 구입을 의뢰받았다. 갑이 조사한 각 공장의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각 공장은 어떤 입지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인가? A공장 보면요,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상품보다는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다.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은 통조림 공업, 냉동 공업은 어디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의 무게와 부피가 많이 나가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대부분이 상품을 항구에서 선적해야 된다. 자, 항구에서 선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린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 지점, 이적 지점이죠. 수송 수단이 바뀌는 항구의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 절감 폭이 크죠.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42번 공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시장 지향형 입지와 원료 지향형 입지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산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투입 원료의 무게나 부피보다 훨씬 큰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어디에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맞고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일반적으로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고 중량 감소 산업은 뭐?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 산업, 재련 산업, 원료 지향형 입지. 3번 정답이고 또 제품 수송비가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인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일반적으로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는데 자, 입지 개수, 작년에도 출제됐는데 용어가 중요하죠. 입지 개수 또는 입지상, 입지 개수, 입지상, AQ라고 하죠.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죠. 그래서 분모는 전국입니다. 분모는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I 산업의 고용자 수를 묻는 거죠. 자, 여기서 특정 지역, 이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거죠. 자, 이때 이 Z지역 이 I 산업에서 LQ가 1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의미죠?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클 경우에는 Z지역 I 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우리는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기반 부문의 산업이고 반대로 LQ가 1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Z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수출을 하지 못하는 비기반 산업. LQ가 이럴 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는 자급자족의 상태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은 44번 문제 보면은 전국에 A, B 두 지역과 1, 2 산업만 두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1일에 대한 우리가 고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A 지역의 1 산업의 입지 개수. 자, A 지역의 1 산업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지역의 1 산업
LQ는 얼마죠? 자, 우선 항상 물을 때는 전국 전체, 전국 아이 산업, Z 지역 전체, Z 지역 아이 산업 표에서 봐야겠죠? 자, 전국 맨 오른쪽 전국 맨 밑에 전체, 전국 전체가 만나는 게 얼마죠? 400이야, 400. 전국 전체가 만나는 게 400이고, 전국에 또 1산업, 전국 맨 오른쪽에 1산업은 또 2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A 지역. 자, A 지역 두 번째 칸 A 지역의 전체는 200에서 A 지역 전체는 200에서 우리 A 지역 I 산업 1 산업은 얼마? A 지역 1 산업 100? 50이 나오죠. 그러면 5, 4, 5, 3, 4분의 3, 5, 5, 8. 그래서 이거 보면 4, 5, 20, 8, 3, 24죠. 자, 얼마? 10분의 11에서 1.2인데 1.2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1.2 기반 부문의 산업.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 동그라미.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우리가 도시 순으로 우리가 나열된 것은 자, 섬유산업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가죠? A도시. 자, A도시, B도시, C도시를 계산해야겠죠. 자, LQ. 자, LQ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LQ는 자, 전국 전체 얼마? 자, 여러분이 표를 보세요. 전국 맨 우리가 밑에 전국 전체가 2000. 전국 전체가 2000이고 전국 섬유산업, 전국 맨 밑에와 섬유산업이 만나는 두 번째 칸 만나는 게 1000. 2000분의 1000. 요거는 변하지 않겠죠. 2000분의 1000. 자, 그럼 여기 2분의 1. 이 되겠죠. 2분의 1. 자, 그리고 A 도시는 자, 두 번째 줄 A 도시 전체 400에서 섬유 산업 250. A 도시 전체 400에서 섬유 산업 A 도시 250. 5845죠. 내항이고 과 외항이고. 자, 8분의 10은 4분의 5 1.25죠. 1.25. 요거 아 여기죠. 여기가 아니라 400. A 도시가 400. 25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8분의 5 돼서 얼마? 그럼 8분의 10, 1.25고 B도시는 얼마? B도시를 봤더니 자 B도시를 봤더니 전체 얼마죠? 500이네요. B도시 전체 500에서 섬유산업 250이네요. 500에 250이니까 2분의 1, 약분하니까 1. 자, C도시 네 번째 줄을 전체 1100에 섬유 산업 500. 공두개 없어지죠. 그럼 얼마죠? 내항의 곱 11. 25, 10. 1보다 작죠. 그래서 어디가 가장 크다? A가 가장 크고 A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B, C 이 순서가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이런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이 표를 이용한 문제가 우리가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요거 이런 형태로 우리가 40 우리가 몇 번이죠? 6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46번 문제도 A, B, C, D 네 개의 도시죠. 계산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입지 분석 대상 지역에서 A 기반 산업의 종사 자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전체 산업 종사자 수가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했다면 A, 우리가 A 기반 산업의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로 봐야 되느냐? 자, 경제 기반 승수를 묻는 거죠.
자, 경제, 기반, 승수를 묻는 문제인데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의 전체 고용인구를 우리는 기반산업 고용인구로 우리가 나눈 거죠. 자, 그럼 기반산업 고용인구가 얼마에서? 우린 10명에서 10, 몇 명이죠?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니까 증가분은 얼마? 1이죠. 10명에서 11명. 자, 최초 10명에서 11명,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증가분으로 가니까 퍼센트로 가는 거죠. 100을 곱해준 퍼센트. 자, 그리고 또 100명이죠. 지역 전체의 총 고용인구는 100명에서 고용인구의 변화분 120명이니까 20명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요 몇 프로? 여기 10%. 여기는 몇 프로? 퍼센트를 가는 거죠. 100을 곱해준 건. 그래서 2가 나오겠죠. 경제 기반 승수는 2. 그래서 요것을 뭘로? 증가율로. 총 고용인구 증가율, 기반산업 고용인구 증가율로 퍼센트,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로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중요한 건 입지 개수 중요하고요. 상권 분석 모형이 또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8번 우리가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우리 49번 문제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